저는 운동하는 목적이요. 저는 솔직히 이제 일적으로 하고 그리고 습관이죠, 습관.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뭐 몸을 만들고 싶다라는 목적은 이미 제게 저는 운동 오래 했기 때문에 그거잖아. 축구 선수들이 은퇴했어. 좀 그래 축구해. 왜 축구해요? 물어보면 그 저랑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뭐 실력을 늘리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욕이 너무 많다고요? 저 같은 남자 만나면 끝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스하키? 아 근데 나 아이스하키 못해. 무릎이 나빠서. 그래서 나 스키도 못하. 몰라. 난 한 번도 안 재봤어. 나는 사이즈에 전혀 연연하지 않지. 나는 그냥 형 스타일은 얘가 나보다 크든 작든 내가 얘보다 힘 세다는 마인드지. 얘가 크든 작든 얘보다 빠르다라는 마인드. 뭐 그런 마인드로 하지. 사이즈가 별로 안 해. 관련. 그건 이제 파워리프팅인데 힘만 세면 되지. 형님 역도 선수 별로 없나요? 일단 비행기 종목이기도 하고 내가 경험한 건데 편견일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건데 흑인들은 그냥 빨라. 근데 약해. 나보다 덩치가 이만한 흑인들도 제 따가리였어요. 따가리. 맨날 딱 짐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는 거야. Hey Tay, you wanna work out with me? Hey 뭐 이래요. 그러면 오케이 하면은 Hey Tay 이래요. 그럼 내가 이제 벤치프레스 예를 100kg 해. 그럼 이제 내가 싹 쉬고 있으면 Hey take the weight out. 웨이트 같이 빼줘야 돼요. 그럼 60으로 대해봐. 스파미 막 이러다가 찌찌만 주고 그랬어요. 그게 내 경험이지. 어 보기엔 그게 쪘는데 약한 사람 많아. 아 팔로워 포지션 최대 기록 몇 분이냐고요? 4분이요. 아메리칸 한 아니 이거야. 미국 처음 갔을 때, 자, 미국에 갔을 때, 미국 햄버거 너무 맛없었거든? 근데, 계속 있으니까 맛있어. 한국 오니까 맛이 없는 거야, 햄버거가. 근데 계속 먹어도 맛있어. 손가락 같은 애, 이름 이니셜? 아, 근데 이게 편견일 수 있어. 오케이. 편견일 수 있어. 근데 내가 말해줄게. 진짜로. 나 편견이야. 아, 나 이상해. 나 싸대기 맞고 시작할게요. 그대 맞고 시작할게요. 문신한 여자 별로입니다. 나는 그래요. 이상해. 나는 했거든? 정말 이상하죠? 도망칠게요. 근데 이게 이상해. 이상해요. 아니 그냥 이렇게 조금만 해도 이상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게 편견이에요. 무조건 편견이야. 나는 했거든? 야, 나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근데도 이상해. 엄청 별로지. 나는 딱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확인하는지 알아요? 레기 몇 개냐, 풀 스쿼트 할 수 있는 레기 몇 개냐, 프리 벤치 할 수 있는 레기 몇 개냐, 덤벨 무게수가 몇 가지 있느냐, 이거 딱 세 개만 보고 나와요. 샤워 시절 필요 없어요. 나한테는 덤벨 렉 벤치 렉 딱 세 가지만 있으면 저 운동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딱 세 개만 봐. 근데 이 세 개 자체도 없는 게 없는 거야. 아, 내가 말씀드릴게요. 헬스 혹은 운동의 선진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척도는 뭐냐? 헬스장이든 공원이든 하얀 머리 많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게 선진국이야. 왜냐면 그것은 이제 옛날부터 자기가 젊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중년이었을 때부터 관리를 해왔다는 것으로 굉장히 포괄적인 경험도 많고 그리고 이게 운동 문화가 돼 있다는 얘기지. 와랑 본토 있을 때 제일 먹고 싶었던 한국 음식이 뭐예요? 총각김치. 오빠 영어발음 왜 이렇게 좋아? Hey, I'm from New Jersey. 나는요 고등학교 대학교 외국물 먹고 왔습니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 탈 한국인이죠.